집안에 이제 암 환자도 많이 있었고요. 그래서 암에 특별히 관심이 많다가 정확하게 어떠한 치료가 되는 약물도 없고 또 환자는 고통이 그만큼 따르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이러한 부분을 보고서 제가 느낀 게 많았습니다. 새로운 물질을 찾다가 우연치 않게 옛날의 문헌 또는 서적을 뒤져본 결과 와송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. 과연 이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좀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뭐 없나 연구하고 연구했는데 여러 번 실패를 했어요. 사실은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아주 비법이 있는데 그것을 연구해서 성공하게 됐어요. 암 환자들이 있고 당뇨 환자들이 있고 아토피 환자들이 너무 고가라 이것을 구입을 못합니다. 그렇다면 이걸 다량으로 재배를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저렴하게 공급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그래서 이거를 다량으로 재배하는 데 제가 한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. 다량 재배하는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을 했고 이제는 많은 농가한테도 종자를 보급할 수 있고. 그래서 밑에 올해는 형이 시작하고 내가 넓게 해야겠잖아. 병원에서 인력건강관장님이 지금 5년째 살고 있어요. 모든 게 다 좋아지는 것 같아요. 온몸이 힘도 좋아지는 것 같고 나도 좀 낯설는 것 같고. 이 와송이 현재 많은 분들이 아직 모릅니다. 제가 지금 요즘에 전화를 받으면은 거의 말기 암 환자들한테만 이게 전화가 옵니다.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 예방 차원에서 미리미리 좀 드셔줬으면 고맙겠고 만약에 암 환우분들도 말기가 아니라 1기, 2기 초기에 이것을 드심으로 인해서 좀 더 좋은 효과를 보지 않을까. 그 점이 상당히 안타깝고 현실적으로 너무 늦게 왔을 때 저희는 마음이 안타까워서 정말 같이 울기도 많이 울고 그런데 이거를 많은 정말 우리 국민만이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암 환자분들이나 아토피 또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예방 차원에서라도 정말 많이 섭취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 애들도 괜찮아. 애들 아직 안 속가라 그래. 애들이 기가 막히게.